네일 케어하는 방법 궁금하셨죠? 루즈 스킨 정리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렇게 기초적인 세트만 가지고 그 케어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그 손톱깎이 클리퍼라고 하거든요. 손톱깎이에요. 그리고 파일 180, 150, 그리고 샌딩 갈아주는 애거든요. 220에서 280, 그 다음에 푸셔, 그 다음에 니퍼 뚜껑, 큐티클 리무버, 그 다음에 큐티클 오일입니다. 자, 오늘 모델은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엄마를 그 손 케어하기 싫다고 하시는데 모셔다가 한번 케어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렇게 손톱 모양을 똑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어머니들을 이렇게 힘을 주시죠. 힘을 주시면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힘을 빼야 돼요. 네. 자, 하고. 이 파일은 제일 약한 파일이거든요. 여기서 그 파일로 손톱을 방향을 정리를 해주세요. 난 이게 조금 어머니 손톱 같은 경우에는 좀 손톱이 두꺼워서 이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파일 여기 보면 150 파일 있으시잖아요. 이거 우드 파일로 이 자연네일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이걸로 모양을 정리를 해주세요. 이쪽 이 끝에 들어갈 때 이 부분 있으시잖아요. 양쪽 사이드로 나중에 손톱 자라 나올 때 살이 같이 잘라져 나온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과 손톱 네일 정리하실 때 여기 손톱 정리하기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위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옆에 튀어나온 살이 안 나오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라 나올 때. 자, 다시 한번 또 힘을 네, 빼주세요. 지금 샵에 가서 하면 자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그 자리 자세가 잘 나오게 그 자리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그냥 책상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집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맞춤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좀 자세를 맞추고 하시면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좀 편안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끝에 부분 정리해 주시면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연 네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일이나 이렇게 살림을 많이 하신 어머니들은 손톱 지금 두꺼워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좀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완전히 자르는 건 싫어하셔갖고 요만큼만 정리해서 한번 케어를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다듬은 다음에 이게 샌딩 파일이거든요. 여기에 끝에 부분이 정리해 주시면서 결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표면에 정리를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손가락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네. 제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큐티클 리무버로 이제 여기 큐티클 라인에 루즈 스킨이나 이런 부분을 그 약간 그 불려줄 거거든요. 예전에는
물에 불려서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필요 없는 살만 그 뿌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살들도 뿌기 때문에 경계가 잘 안 보여서 케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루즈 스킨을 바르고, 루즈 스킨에 이렇게 리무버를 바르고 푸셔로 힘을 빼고, 힘을 뺀 상태에서 이 중간 그 눌러붙어 있는 루즈 스킨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없어서, 자라 나왔을 때 신경이 없어서 그 제거를 해주어야 이제 손톱이 깨끗해 보일 수 있겠죠. 손이. 자,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밀어주세요. 리퍼로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푸쇼로 얼마나 잘 밀었느냐에 따라서 그 케어가 더 깔끔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자르는 것보다 미는 거에 더 중점을 둬서 한번 그 케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눕혀서 살살살살 힘 빼고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보이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은 어딘가 지지할 데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어디를 찌를 수 있는지 참 내가 마음대로 한 부분이 조정이 되질 않잖아요. 그럼 손을 펴서 이렇게 대고, 애기손가락으로 대고 지지를 하면서 여기를 힘을 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애기에 지지를 하고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거를 깨끗하게 밀 수가 있으세요. 하시다 보면 손이 너무 건조하여서 다 이 리무버를 다 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번씩 추가하셔갖고 관리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밀어놔서 지저분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계속 마르니까 리무버를 계속 바르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일은 큐티클 오일이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뿌린 애를 다시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두시면 케어하실 때 계속 리무버를 발라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